부동산 시장에 대한 변화 예상을 오늘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2022년도 부동산 시장과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로 몇 가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대통령 선거가 내년 상반기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 지금 현재 후보 들의 이제 공약들을 보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그것이 곧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핫 이슈 중에는 대통령 선거가 가장 먼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꾸준하게 올 하반기부터 시작했었던 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함께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대비책으로서 금리가 또 내년에도 인상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2%를 넘어갈 수 없는 점들을 알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예상될 수 있는 1.75%포인트는 아직도 저금리인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급격한 이런 대출의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의 가격이라든가 부동산의 가격이 위축되거나 떨어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가 지금 현재 올해는 이제 가계부채 총량 제한으로 인해서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또는 전세자금대출이든 지금 현재 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에는 이제 총량이 좀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뭐 대출에는 원활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긴 하겠으나 DSR 2단계가 내년 상반기에 조금 일찍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각 개개인별로 대출을 할 수 있는 대출 총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운용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리도 인상되는데 대출의 규모도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동산의 매수세와 직결적인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점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또 대출을 활용하는 부동산의 가격대가 또 굉장히 또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9억 원 초과라든가 15억 원 초과에서는 대출이 지금 현재로서도 20% 또는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들에도 신고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는 저가의 주택에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계속해서 유지가 또 될 것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백신의 그런 접종률이라든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돌파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기의 위축과 함께 또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좀 일찍 사그러들지 아니면 또 장기화가 계속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장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현금의 유동성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그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양적완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많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이 자금들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제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에 좀 끝내겠다라는 예언을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경제와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현금의 유동성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내년엔 또 토지 보상이 또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해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뿐만이 아니라 SOC 사업들에 대한 토지 보상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현금 유동성이 또 한번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의 그런 이동들 중에서도 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현금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부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의 파이나 여력들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쟁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2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신규 아파트의 입주 공급 물량이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에는 마이너스 34% 감소를 할 예정입니다. 총 2만 400여 가구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신축 공급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전세 물량도 같이 함께 감소가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이런 주거에 있어서 전세 물량 감소라든가 입주 공급 물량의 감소들은 공급의 부재로 인해서 수요가 어떻게 보면은 더 증대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대출 규제에 있어서도 주택담보대출 DSR 2단계가 이루어진다라면 대출의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매수세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반응성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는 규제가 실질적으로 좀 많이 가해질 수 없다라는 점에서 전세를 더욱더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매해년마다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매수세가 어느 정도의 그런 기준점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 거기에 따라서 전세 금액이 매가와 차이가 얼마 안 나게 된다면 전세가율이죠. 전세가율이 55%에서 60%까지 육박하게 된다면 다시 매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전세자금 대출의 그런 활용을 많이 하시거나 전세를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매수세의 그런 영향들도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2022년 8월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2020년도 8월 달에 쓰셨던 분들의 그런 만료되는 가구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가구들이 다시 한번 다른 전세를 찾게 됐었을 때는 이미 시세 대비 40% 이상이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 반영될 수 있는 전세 가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즉 전세 이렇게 끝난 가구들은 높아져 있는 전세 가격으로 또 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전세 가격의 폭등이 또 한번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세 가격의 상승은 혼란이 발생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매수세를 올려버리는 상황들로 같이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나마 뭐 이제 보유세라든가 종부세 이런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매도하는 수량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다주택자로서 실질적으로 1주택자는 종부세 보유세 크게 부담이 안 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종부세 이제 비과세 요건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이제 문제가 되실 텐데 뭐 주임사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러신 분들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여건에서 뭔가 매도를 해야 될 때 좋은 그런 핵심 입지의 부동산을 먼저 처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핵심 입지라든가 조금 손이 덜 가는 지방권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처분할 것인가 즉 매도 시장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분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핵심 입지가 비핵심 입지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홀딩할 수 있는 예전에 뭐 똘똘한 채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아마 처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호도의 양극화 현상이 같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대출 규제라든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될 것이다 예상하시는 분들 금리적인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으로 아직도 저금리이기 때문에 큰 매수세의 영향은 없다. 대신 대출 규제가 가장 크게 좀 다가올 수는 있는데요. 여타 이제 조사에 따르면요. 15억 초과되어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출의 규제가 전혀 무의미합니다. 대출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는 15억 초과 주택들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그래도 대출을 활용하는 주택들 중에서는 뭐 6억 원 이하라든가 또는 이제 저가 주택들 그리고 6억 원부터 15억 원까지의 주택들에 대해서 대출을 발생시키는데 대출 규제가 나타난다? 매수세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매수세가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세로 시장에 옮겨가게 된다면 그 전세 시장의 강세로 인해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전세 시장이 안정화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전세 시장이 이런 양극화에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을
고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주택의 가격들이 어느 지역을 위주로 움직일 것인가, 바로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핵심 입지라든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그리고 전세가가 강세인 지역들을 잘 노리신다면 내년에도 공급 제한이 있는 지역들에서 투자의 수요가 발생될 수 있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